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 모델은 Entity Relationship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체 관계 모형이라고 하고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모형입니다. 즉,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사각형으로 표현한 이 개체. 이것도 개체죠. 그 다음에 개체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속성들이 보이시죠? 다 속성들입니다. 속성은 타원형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 학번과 과목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기본키를 갖는 속성. 이런 속성들을 별도로 또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약 조건 이걸 말고도 표현 나눌 수 있는 게몇개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는 학번과 과목 코드는 제약 조건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요 개념도만 보면 구성요소가 눈에 금방 들어오죠. 구성요소를 보면 개체, 관계, 속성, 제약 조건. 개체, 관계, 속성, 제약 조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연결 링크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표기법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 보셨죠? 만약에 ER 모델이 시험에 나오면 2교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나리오를 주고 ER 모델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표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개체, 관계, 속성에 관계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타입은 강개체와 약개체가 있습니다. 강개체는 혼자서 존재가 가능한 개체를 말하고요. 약개체는 다른 개체와 연결되어야지만 그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뭐, 사원의 부양가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약개체입니다. 약개체는 이중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관계 타입에서도 일반 관계는 개체와 개체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표기를 씁니다. 식별 관계에서는 관계체와 약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중마름모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관계체의 기본키를 주로 상속해서 쓰는, 상속에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참조관계, 즉 포린키를 넣을 때 관계체의 기본키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 기본키가 이제 약계체의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 약계체는 기본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속성의 종류를 보면, 속성은 일반 속성, 그 다음에 키 속성, 약계체 식별자, 다중값 속성, 유도 속성, 복합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 속성은 보신 것처럼 타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키 속성은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밑에 대시를 끄습니다. 물론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대시를 끄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예시를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 표기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끄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키 속성일 때만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약계체 식별자는 키를 가지지 못하는 약계체 식별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식별자고 약계체는 기본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식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점선 언더바를 그어줍니다. 요거 좀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간계체 식별자는 실선이고요. 약계체 식별자는 간계체 기본키는 선이고요. 약계체 식별자는 점선이라는 점. 다중값 속성은 이제 지정된 값을 가집니다. 주로 취미와 그다음에 주소에서 이제 시군구 선택할 때 이럴 때는 값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은 다중값 속성으로 표현됩니다. 유도 속성은 계산되거나 유도되는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뭐 실급여, 그다음 나이 이런 것들은 다 유도 속성입니다. 복합 속성은 여러 속성들로 구성된 속성으로 상하이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주소라고 표현되고 뭐 시도, 군구, 뭐 읍면동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소 속성이 되겠습니다. ER 모델은 전체 ER 모델의 개념들을 보시고 구성 요소 다섯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 그리고 속성의 종류까지만 학습하시면 이론적인 학습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